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불개미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많았던 거 저번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죠? 알을 보살피고 있는 친구들, 여기 보면 알이랑 애벌레 친구들 보살피고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죠? 여기에서도 보살피고 있고, 여기는 애벌레로 옮기고 있네요. 야, 저 애벌레 한 마리 버린 거 아니지 얘들아? 누구 책임이니? 저기 여왕개미 한 마리 가는 거 보이시죠? 여왕개미 간다. 오, 두 번째 여왕개미 여기 또 발견했습니다. 이곳저곳에 여왕개미가 많은데 아마 이 황토 속에는 더 많은 여왕개미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많을 거란 생각합니다. 오, 저기도 굴 팔았네. 근데 제가 오늘 할 거는요 바로 짜잔, 여기 사육장 안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대략적으로 한 100마리 이상은 기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제가 어떤 실험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친구들을 독립적으로 제가 분리를 해서 약 1주에서 2주일 후에 페로몬이 바뀌거나 흐릿흐릿해졌을 때 이 사육장에 있는 저기 부분적으로 있는 군체들을 나중에 여기로 합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왜 하냐면요, 제가 전에 자연에서 불개미를 잡아다가 제가 키우고 있는 불개미 군단에 넣었을 때 불개미가 포위를 해서 자신의 군대로 후술을 하려는 행동을, 그리고 역량교환까지 하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불개미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 일개미가 여러 마리 들어있었는데 한 마리도 싸우는 모습이 없죠? 그런데 제가 키우는 불개미를 임시로 나눈 후에 1-2주 뒤에 넣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딱 여기 연결이 된 건데 여기 아마 여왕개미도 한 마리 들어있을 거예요. 제가 입양을 받을 때 여왕개미가 대략 한 15마리에서 20마리 들어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군체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막아놨고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 친구들은 휴지를 물어뜯어서 그럴 정도의 턱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뚫리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빼가지고 한번 볼게요. 분리를 했습니다. 우선 가장 최근에 있던 거 바다와 고래 진짜 열심히 했죠. 여기 사이사이에 이걸 바라고 만든 겁니다. 이 상태로 제가 독립적인 군단으로 잠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일개미는 많은 건 딱 봐도 알잖아요. 근데 여왕개미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보통 이렇게 많이 뭉쳐 있으면 여왕개미가 한 마리가 있을 법도 한데 아무리 찾아도 여왕개미가 안 보입니다. 물론 여왕개미가 있어야 조금 더 확실한 실험이 될 것 같긴 한데, 부채꺼나 그래도 뭐 일개미한테도 페로몬이 있으니까요. 이 상태로 일주일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8일 정도 지났습니다. 2주일 정도 기다리려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애벌레 엄청 많아졌네. 번식 엄청 납니다. 제가 이 친구들이 페로몬이 조금 약간 변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왕개미나 이런 친구들을 계속 만나야지 페로몬이 계속 생성이 되고 서로 알거든요. 우선 여기에 수백 마리가 있는데 여기 여왕개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 단기간으로 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 바로 렛츠기릿. 자, 우선은 완전 자연의 다른 군체를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불개미 사육자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좀 구해서 해도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을 텐데, 우선 같은 가족이었던 불개미들을 분리해놨다가 넣는 게 제 포인트니까 한번 바로 넣어볼게요. 조용하게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두둥. 야, 너 얘들아, 오지 마. 야, 얘들아,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온다. 오, 야. 나오지 마. 나왔어. 제가 저번에 자연에 있는 개체를 잡아서 넣었을 때는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서로 포위하더라고요. 포위하고 이 친구를 자기 군체로 흡수하는 거를 제 눈으로 직접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그런 게 아니라 케이스 경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여기 알이랑 고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약간 여기 있는 친구들은 예민할 겁니다. 물론 또 뭐가 하니까 막 옮기네. 여기 알 차있어. 고치. 자, 지금 이렇게 볼게요. 이제 안에 있는 불개미 친구들은 이제 밖에 나가려고 해야 될 거고,
또 밖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다른 불개미들이 왔다고 생각을 해서 좀 예민하게 굴 텐데 지금 현재까지는 서로 공격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예 없습니다. 자, 관심 보이기 시작해요. 입구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외부에 있던 불개미거든요. 드등. 자, 지금 보면은 다른 불개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무런 뭐 반응이 없네요. 그냥 동료로 인식하는 것 같은데. 8일 기다렸는데 뭐 아무런 없네요. 야, 이거는 이번에 실험하려고 조금 부탁드려서 좀 받은 건데 여기 불개미 들어있어요. 자, 오, 생각보다 많이 주셨네. 저 몇 마리만 있으면 됐었는데 이 친구들로 한번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걸 관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짜잔. 자, 이제 넣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통 안에 있는 친구가 이제 이정님께서 이제 개미톡방에서 불개미를 사육하고 있는 분께 이제 좀 받아온 다른 군체의 불개미고요. 지금 여기 막 돌아다니는 친구들 있죠. 이 친구가 현재 제가 사육하고 있는 그 불개미 친구들이에요. 볼 때마다 이거 약간 곡식창고에다가 약간 쌀가마니 올려놓은 것 같네. 접근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현재 여기 담아주신 통에 플로온이 묻어 있어서 휴지로 약간 징검다리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새로운 군체에 불개미가 지금 정찰 나왔는데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일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얘 용감하게 나왔어. 이게 싸움으로 번질지는 아니면 자기 군체로 이제 포위를 할지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개미들이 이제 고치 같은 것들은 이제 잘 흡수를 합니다. 자기 군체로. 근데 일개미들은 이제 페로몬을 바꾸지 않는 이상 자신의 군체로 받아들일지는 봐야 되는데 전에 같은 상황에서는 잘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어요. 자, 오, 만난다. 오, 만났어요. 오, 뭐야? 오, 진짜 이거 새로운 군체인데? 오! 뭐야, 이거.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불개미가, 또 보이시죠? 공격을 하는 건가? 뭐야, 문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이거. 현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포위당하는 거를 제가 주로 봤었는데 지금 포박을 당했네요. 포박 뛰었습니다. 헉, 안되겠다.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자연에서 잡았을 때 활성도가 좋을 때는 불개미들이 숫자가 부족했는지 약간 포위를 하고 영양 교환을 하면서 조금 흡수를 하려고 하는 건지 굉장히 약간 색다른 행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물어서 포박을 해버리네요. 안 되겠습니다. 자, 무튼 이거 뺐으니까 지금 한 마리는 살렸고요. 한 마리는 미안하지만 저기 안에 있는 상태로 지낼 것 같은데 이 나머지들은 원래 주인이셨던 우리 이정님에게 다시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얘네들이 색깔이 아직 좀 많이 안 굳어서 새로 태어난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불개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이제 사무라이 개미라 해서 다른 군체에 있는 알이나 애벌레, 고치 이런 것들을 훔쳐와서 세력을 키우는 굉장히 독특한 개미도 있습니다. 내년에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걸 하고요. 불개미들이 자신의 군체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포박하고 포위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자, 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